계획 탈 때는 뭐 어떤 거예요? 통찰 때. 그대로. 그 생방송 할 때 그러면 관제를 해주시는 분은 없는 건가요? 하나를 제가 팔로우를 따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 한 명이 관제는 해줘요. 애초에 그냥 카메라를 여기랑 여기로 놓고 네. 관제를 여기서 했죠. 아. 네, 그래서 앵글에 안 걸렸는데. 아. 네. 그러면 만약에 동시에 이제 여기랑 여기랑 왔다 가는 컨셉을 하실 때는 직원분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 그것도 혼자서 할 수 있게 세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최대한? 네, 왜냐면 이제 누가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면 방송을 많이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건 무슨 대사이죠? 인터넷 라인도 저기서 끌어온 거라서 저기서 끌어오는 게 아니면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배치가 이거였어요. 우리 마이크? 네, 마이크는 그대로인데 지금 요거를 스탠드를 바꾼 거예요. 혹시 마이크를 들고 갈 일이 있으신가요? 저희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좀 붓마이크처럼 연결해서 아, 했거든요. 네. 그때 마이크 그 붓마이크 따로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건 따로 저 마이크는 안 바꿔도 될까요? 아 이거요? 네,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약간 영화 나레이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 이 마이크가 사실 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위대합니다. 아, 뭔가 마이크에 들어갈 원래 저렇게 낮았나요? 아 원래 더 심했다가 안 고쳐진 줄 알았는데 아 저게 이제 많이 줄은 네. 네. 저기 보면은 네 라이브에서 들리실 건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 이 마이크도 사실 수음이 막 저런 거가 엄청 막 수음될 정도의 마이크가 아니고 분 마이크도 저기서 잡힐 거니까 네. 아마 큰 문제 없으시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저 정도는. 아까보다 훌륭하다. 이제 한 번 다 지워주셔도 돼요. 네. 다시 0부터 시작하자. 0부터 시작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0부터 하시면서 이것까지 같이 하시면 까지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계속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레이션 정도 할 수 있는 공간 만들려면 그냥 저런 거랑 이런 마이크만 있으면 되나? 사실 나레이션 수준이면은 USB 마이크로도 충분합니다. OBS에 잡아서 그냥 녹화 키거나 아니면 아, OBS에 잡아 OBS에 잡아 안 잡고 녹음기로 하면 뭐 녹음기로 하셔도 되고 네, 어차피 보정이야 편집에서 어느 정도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볼륨만 조절이 처음에 제대로 되면은 뭔가 트랙 분리하고 막 이런 거 하려면 이런 장비를 쓰는 건데 네. 마이크 용도로만 네. 쓰시는 거면은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어서 제 코디를 왜? 아, 제가 출장 깡버지라고 아 오셔서 하신다고요? 가는 것도 있고 오는 것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 맨투맨이 한 80호 이것도 불과 얼마 전에 산 거 선물 받은 거 아 선물 받은 거 그 티셔츠랑 속옷이랑 양말 이 정도 끝이고 바지 고정 대회 탈 때는 뭐 어떤 거예요? 설 때. 그대로 결혼식장도 슬리퍼 신고 가는 남자라고 아. 필라 아 필라고? 아 그 이유가 있네요? 결혼식 갈 때도 슬리퍼가 좋은 게 네. 신발을 신으면 체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신발을 신으면 사실 외견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민폐가 되는 거를 줄이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 아, 아 그래서 슬리퍼가 제일 좋습니다. 슬리퍼는 비 오는 날만 아니면 제일 괜찮습니다. 아 비 오는 날이면? 비 오는 날만 아니면 어, 네. 이 옷도 주머니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벗었다 하는 있다. 편안함을 위해서 바지 이제 나오나요? 무신사 그 딱 그건데 네. 이거 여러 개 사둡니다. 가디건은 안 입어보시나요? 가디건 불편하지 이것도... 않나요? 아니 한번 입어보실래요? 한번 아니 가디건 불편 편한 걸 많이 여러 개 입어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편할 수 있거든요. 어. 아 약간 너무 차갑나요? 아니요 그 이 안감이 없다는 거. 아 안감이 없다는 게 네, 바깥이랑 안이랑 이제 똑같은 촉감 이런 거. 예,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아니 뭔가 훈훈하게 바뀌지 않았나요 진짜? 아니 이제 약간 아, 이해했어요. 약간 기능성 아, 돼 있으면 네. 뭔가 이 땀이 나거나 뭔가 이렇게 해도 관리가 쉬운데 이거 입고 작업을 하면은 뭔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 그렇죠. 근데 뭔가 데이트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좀 괜찮지 아, 그렇죠. 데이트할 때는 기능성을 중요하지 않 맞죠. 안 해도 되니까. 맞죠.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아니 유튜브랑 인스타도 동시 송출이 되나요? 인스타를 방송을 하실 때도 여기서 하셨나요?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더라도 이렇게 핸드폰 하나 더 켜놓고 하는 약간 인스타도 어. 모바일 말고 PC로도 가능하게 세팅이 되긴 하네요.
그러면 동시에 킬 수 있습니다. 화면 비율이 다른 게 조금 이슈긴 합니다. 세로 모드 기준으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할 일이 없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를 가로로 틀 일은 잘 없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네. 단독 방송만 기준으로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네. 야, 근데 앵글이 여기서 앉아서 하다가 옮기실 일이 있을 때 카메라를 위로 옮기는 게 낫지 아니면 앵글이 아마 안 맞지 않을? 맞네요? 근데 사실 이 앵글로 이렇게 쓰시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맞죠. 너무 과하게 넓은 느낌이니까 여기 메인 조명도 한번 천 상태로 해봐야겠네요. 저기 뒤까지 가실 일은 있으신가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옷 보여주실 때 네. 라이브 하시는 위치가 어디셨나요? 여기에서 했나요? 근데 했을 때 한 요 정도? 여기까지 오시는 거면 저 메인을 쓸지 아니면 요 뒤에 오는 거는 화면 전환을 해서 다른 캠을 쓸지 저거는 앉았을 때 기준으로 맞춰둔 거니까 네네. 좀 섰을 때 기준에서는 여기 다리가 잘리는 것도 있긴 있어서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네. 카메라 세팅 할 수 있게만 나중에 해주시면은 그럼 필요할 때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한번 일단은 아, 구도랑 네. 이런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정도만? 뭔가 엄청 좋아 보여.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좋아 보이네. 원래는 필터 자체는 기본 똑같은 아, 거라 그냥 오늘 스타일이 더 괜찮아지신 거 아닐까요? 원래 방송할 때보다? 근데 뭔가 좀 다른데 마이크는 어디 위치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거슬리게 하시려면 이렇게가 맞고요. 아. 그냥 입 앞에 두는 걸 좋아하시면 네. 이렇게가 아.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필요하나요? 아, 팟필터 아예 필요 없습니다. 아, 그냥 아.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십니다. 아. 기본적으로 저 스펀지랑 네. 내부에도 하나가 더 있어서 아. 여기는 그냥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은 네. 하시려는 위치신 거죠? 네, 여기 한 이 정도로 해서 딱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 이거 하실 때 마이크 대충은 어떻게 두고 하신 건가요? 네, 좀 높게 해가지고 무게추 연결해가지고 아. 앵글에 안 걸리게끔 했었는데 아. 지금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은 네. 하면은 떨어질 것 같아서 네, 괜찮아요. 세팅만 해주시면은 어차피 원래 하셨으니까 네, 네. 일단은 아, 대충 있는 상태로 마이크만 네.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야겠네요. 아, 네. 뭘로 땄었나요? 메인, 가장 섰을 때 메인. 원래는 메인 카메라가 센터에서 네. 전신을 메인 카메라로 썼고 이제 하나가 팔로우 캠이고 하나는 그냥 얼굴 상반신 좀 고정 느낌. 근데 이렇게 찍는 거는 1년에 한 4번밖에 안 돼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찍는 게 사실 네, 거의 80% 이상. 그리고 집에서 나레이션 하고 네네네. 편집해서 넣는 그 두 개 컨텐츠가 가장 메인으로.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 앞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뭐 뒤로 서서 할 수 있으면은 투캠보다 여기서 옷 좀 이렇게 보여주고 어 좋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얘기하거나 그런 거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컨텐츠를 하시는 네. 분들은 헤드를 전동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섰을 때는 밑에가 조금 많이 보이다 아,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높여서 전동 헤드로 그 조금을 이제 아 이게 손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이게 오.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제품 그냥 링크 드리고 달기만 하시면 충분히 되실 거라서 오, 네. 요거 수동 헤드 대신에 이렇게 전동 헤드를 달고 아. 리모컨이 있는 아. 거거든요. 그냥 이게 하면은 아 이렇게 가로가 좀 짧구나 네, 얘가 이렇게 잘려서 이게 앞으로 붙었고 제가 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올리는 거는 사실 근데 가로 길이가 한계가 있긴 맞아요. 하거든요. 이게 제일 큰 게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근데 박을 수 있으면 천장에 박으면 더 가로가 긴 걸 할 수도 아, 있긴 합니다. 수동으로 내리는 게 있고 전동으로 내리는 게 있고 근데 전동으로 내리는 거면은 사실 벽도 확인하셔야 되는 게 걔가 아, 무게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벽 보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 막 그런데 일이 커지겠네요. 커튼 방식도 있습니다. 아. 커튼 방식으로 하면 이제 안 쓸 때는 저기 걷어두고 하는 건데 라인 조명이 달려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길이가 저기랑 여기까지가 사실 한계죠? 쟤만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팬 소리 기본 아, 나는 거. 아, 팬 소리 나나요? 아, 그 마이크로는 거의 안 잡히긴 하는데 네. 모니터링 할 때는 걔가 들려가지고 상당히 아. 좀 상당히 시끄럽게 소리 날 때 이 정도인데 그렇다고 지금 뗄 수 있는 펜은 또 아니라서 그 칩셋 펜이라 이거는 펜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소음이면? 근데 이런 규격 펜은 바꿀 수 있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세팅이 사실 이거를 실행한 거 기준으로 오디오가 잡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캡처보드 꽂는다고 재생 장치가 바뀌거나 하면 여기 세팅이 바뀌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이거 실행하면 대부분 다 잡히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가 안 잡히거나 하는 거는 카메라 장착한다고 캡처보드 뺐다 꽂으면 걔가 메인 장치로 바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실 거라서 오디오가 제대로 안 잡힌다 한번 실행하고 하시면은 잘 되실 겁니다. 네, 일단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달 주시면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서 네. 나머지는 뒤에서 하시는 것도 네. 한번 원격으로 들어서 네. 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